안녕하세요. 스텝 골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민 프로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실은 이 비거리와 연관성이 있는 게 볼 스피드인데, 또 볼 스피드가 나려면 첫 번째 조건, 헤드 스피드가 빨라야 돼요. 그렇죠?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헤드 스피드가 빠른데 거리가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택 앵글과 런치 앵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두 가지는 형제예요, 형제. 자, 어택 앵글이 뭐냐 하면은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어택이 영어잖아요. 공격하다예요, 공격하다. 앵글이 각도인데, 자, 공의 클럽 헤드가 이 공격하는 각도예요. 즉, 쉽게 말하면은 공에 접근하는 각도를 어택 앵글이라고 하고요. 이 어택 앵글이 낮으면 낮을수록 트랙맨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고, 또 어택 앵글이 낮아지면은 런치 앵글도 낮아지게 돼요. 그럼 또 여기서 런치 앵글이 뭐냐면 공이 출발하는 각도를 런치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럽 스피드와 두 번째 어택 앵글, 세 번째 런치 앵글, 이 세 가지가 볼 스피드를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 비밀이거든요. 첫 번째, 아까 말했던 거 뭐였죠? 클럽 스피드예요. 그렇죠? 클럽 스피드는 말 그대로 클럽의 헤드가 공에 지나가는 속도를 클럽 스피드라고 해요. 이게 빨라야지 당연히 공이 빨리 가지 않겠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공에 가해지는 힘이 세야지 공이 빨리 가는 거. 이게 내가 느렸어. 봐보세요. 내가 공을 툭 쳤어. 공이 어떻게 빨리 가요? 볼 스피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게 쳐야지 빨리 가겠죠? 그래서 1번 헤드 스피드인데요. 제가 그러면 스윙을 한 두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백스윙에서 스윙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더 백스윙. 자, 두 번째 백스윙. 자, 다시 한번 더 백스윙. 자, 차이점 뭐였냐면 첫 번째는요, 이 휙 소리가 어디서 났냐면 오른쪽에서 났어요. 그쵸? 두 번째는 이 휙 소리가 공 쪽에서 났어요. 그쵸? 자, 이 휙 소리가 난다는 거는 여기서 스피드가 가장 빨랐다는 소리예요. 그쵸? 당연히 공 쪽에서 휙 소리가 나야지 스피드가 빨랐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을 칠 때 대부분 힘을 여기서 많이 쓰죠. 여기서 힘은 여기서 써야죠. 그쵸? 자,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할 때 보면요, 투수들이요 이렇게 딱 와인드업 하고요 던질 때 팔꿈치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던져요. 그쵸? 팔꿈치를 여기서 피면서 던진 사람 없어요. 이건 진짜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쵸? 팔꿈치를 가지고 와서 팍 던진단 말이에요. 그쵸? 두 번째로 타자들도요, 자, 이러고 있다가 공을 칠 때 팔꿈치가 앞으로 와서 공 맞는 지점에서 이제 빵 피면서 때리죠. 그쵸? 여기서부터 공이 날라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친 사람 없어요. 응? 이렇게 어떻게 쳐? 스피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은 바로 오른쪽 팔꿈치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스윙했던 건요, 정말 너무 간단한 스윙이었어요. 사실은 한 개밖에 없어요. 포인트를 주자면 오른쪽 팔꿈치를요 다음 스윙할 때 그냥 배꼽 앞쪽으로 그냥 살짝만 제가 집어넣었어요. 진짜 뭐 한 거 없어요. 팔꿈치가 펴지면은 소리가 여기서 나는데요, 팔꿈치를 그냥 살짝 집어넣잖아요. 그럼 소리가 공 쪽에서 나게 돼요. 이게 헤드 스피드입니다.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의 왼팔을요 오른쪽 팔꿈치 아래 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 1번 하시고 2번 다운 스윙 전환할 때 내 왼팔로 팔꿈치를 슬쩍 잡아당기면서 회전을 하시는 거예요. 슬쩍 잡아당기면서 몸통 회전. 그럼 휙 소리가 이 부근에서 나게 됩니다. 헤드 스피드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근데 또 칠 때는 여러분들 정작 또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칠 때는 또 백스윙 갔다가 여기서부터 힘을 막 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그럼 왼쪽으로 훅 나거든요. 이게 아니고 칠 때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팔꿈치만 그냥 슬쩍 집어넣고 나의 여기서 몸통만 회전시킨다. 이렇게 치셔야지 이거를 여기서부터 강하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였죠? 몸이 움직였을 때 클럽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를 빨리 느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로는 내가 헤드 스피드가 워낙에 좋아, 엄청 좋은데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 꼭 있어요. 그분들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택 앵글과 런치 앵글 각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공이 스피드가 안 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공을 제가 두 개를 똑같은 타겟에 똑같은 지점에 떨어뜨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거는요, 자, 제가 이 화면에다가 하나는 높게 뛰어서 떨어뜨릴 거고 하나는
좀 낮게 해서 떨어뜨려 볼게요. 스피드 차이 봐보세요. 하나는 자 높게 이 스피드와 자 두 번째 자 이 스피드 뭐가 더 빠를까요? 볼 스피드가 두 번째가 더 빠르겠죠. 이게 바로 어택 앵글과 런치 앵글의 관련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어택 앵글은 클럽 헤드가 공에 접근하는 각도, 런치 앵글은 공이 출발하는 각도예요. 자, 그럼 제가 공을 몇 개를 한번 쳐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집중해야 될 게 클럽 스피드, 볼 스피드, 토탈, 어택 앵글 이 네 가지를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 거는요, 제가 엄청 세게 칠 거예요. 세게 칠 건데 이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데이터를 봤었을 때 클럽 스피드 41, 볼 스피드 56, 토탈 158, 어택 앵글이 2.7이에요. 그렇죠? 2.7이라는 건요, 제가 이 공이 맞았을 때 올려서 쳤다는 거예요. 올려서 내려치면 마이너스고 올려치면 플러스거든요. 지금 보면 어택 앵글이 2.7이 나왔는데 거리가 158m. 그리고 볼 스피드 56, 41. 이거를 빨리 기억해 보세요. 자, 보셨죠? 두 번째로는 제가 스피드를요, 이거보다 조금 더 느리게 해서 한번 어택 앵글만 마이너스를 만들어 쳐볼게요. 조금 더 느리게 해서, 자, 어택 앵글만 조금 더 마이너스 해서, 자, 가볼게요. 자, 보면요, 거리가 일단은 더 많이 났어요. 스피드는 어때요? 더 느려. 근데 볼 스피드는 어때요? 더 빨라졌죠. 그쵸?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스피드가 좋아도요, 이 어택 앵글의 값이 플러스가 나오면 공의 스피드는 느려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어택 앵글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제가 지금 스틱을 두 개를 준비했고 공을 세 개를 준비했어요. 스틱 하나는 나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 또 스틱 하나는 나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 그리고 왼쪽 스틱 앞에 공 하나, 오른쪽 스틱 앞에 공 하나, 가운데에 공 하나, 이렇게 총 다섯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골프 스윙은 왼팔로 스윙할까요? 오른팔로 스윙할까요? 모르겠죠? 애매하죠? 뭐지?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내가 왼팔을 잘 쓰면 왼팔로 쳐도 되고요, 오른팔을 잘 쓰면 오른팔로 해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나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팔을 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어택 앵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둔 거예요. 자, 봐볼게요. 스윙은 원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팩트예요. 우리가 반 원을 그렸다가 다시 오른 왼쪽으로 큰 원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클럽을 돌려볼 건데요. 첫 번째, 제가 오른팔로 돌려볼게요. 오른팔. 자, 오른팔로 돌렸을 때 최저점이 어디죠? 최저점. 오른발 스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왼팔로 돌려볼게요. 자, 왼팔로 돌렸을 때 최저점이 어디죠? 왼쪽 겨드랑이 아래 스틱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으면 라고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내가 왼팔을 잘 쓴다 그러면은 공은 여기 있어도요, 최저점 왼쪽이기 때문에 어택 앵글이 내려가는 도중에 내가 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건데, 보통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자꾸 이거를 때리려다 보니까, 자, 돌려볼게요. 최저점이 어디예요? 오른쪽이겠죠? 그 다음은 이제 올려치면서 공을 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택 앵글 값이 높게 나오는 거죠. 아무리 스피드가 빨라도 거리가 안 나가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왼팔로 치라는 게 아니에요. 오른팔로 치는 사람한테 다시 왼팔로 치세요. 이거는 솔직히 좀 말도 안 되는 거고, 오른팔로 쳐도 돼요. 근데 어떻게 치냐면, 자, 봐볼게요. 제가 이렇게 돌리다가요, 자, 왼쪽으로 오른쪽 어깨를 회전해 볼까요? 왼쪽으로 회전해 볼까요? 어디로 올까요? 중심이 왼쪽으로 바뀌겠죠. 그쵸? 자, 여기 있는 거를 내가 왼쪽으로 회전하면은 중심이 일로 바뀌어요. 그러면 최저점이 다시 또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바뀌겠죠. 그쵸?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스피드가 아무리 빨라도 나의 몸을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면서 회전을 못하면요, 다 걷어 올리게 돼요. 그럼 스피드가 안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세팅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과감하게 나의 오른쪽 겨드랑이 쪽이 왼쪽 스틱으로 온다 생각하고 연습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는 됐다, 한번 공을 쳐볼까, 그럼 공도 똑같이 쳐보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를 아까 나의 왼발
왼쪽 겨드랑이 이 부분까지 옮기면서 공을 한번 쳐볼 거예요. 자, 오른쪽 어깨를 약간 왼발로 이런 식으로.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8.5. 그쵸? 클로 스피드 39였어요. 그쵸? 다시 또, 두 번째는 제가 또 그럼 오른쪽 어깨를 뒤에서 때려볼게요. 스피드는 아마 더 날 건데. 스피드는 더 났을 거예요. 그쵸? 39. 151.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스피드가 아무리 빨라도 이 어택 앵글 값이 안 나오면은 볼 스피드는 올라갈 수가 없다. 이거는 팩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슨을 통해서 볼 스피드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레슨이 되셨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요. 역으로요. 예를 들어서 PGA투어 선수들이나 뭐 중계를 봤었을 때 똑바로 치는 선수를 많이 보셨는지 혹시. 제가 이 질문을 왜 하게 됐냐면요, 사실은 골프에서 제일 어려운 건요, 똑바로 치는 거예요. 본인의 스윙을 내가 했었을 때 어떠한 구질이 만들어지는지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레슨은 사실은 똑바로 치기보다는 훅 혹은 뭐 슬라이스를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더 공략을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제가 레슨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훅이 나는 원인과 고쳐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과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훅이 나는 원인, 사실은 고치는 방법보다는 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인을 알아야지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선수들 따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자, 이 공의 구질은요, 두 가지가 결정합니다. 첫 번째, 클럽의 궤도고요. 두 번째는 페이스 앵글. 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보통 궤도가 아웃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인에서 아웃으로 왔을 때 더 훅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탁구 해보셨나요? 탁구할 때 보면요, 랠리를 막 해요. 이때 드라이브나 스매싱을 넣을 때 보면요, 라켓을 어떻게 누르나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치게 되죠. 이때 훅스핀이 먹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해를 더 돕자면, 자, 그러면요, 제가 공을 들고 있어요. 공을, 이 공을요, 제가 똑같이 백스윙을 했다가 왼쪽으로 똑바로 던질 거예요. 던질 때 보면요, 이 공과 팔과 나의 몸통이 일체감 있게 오른쪽으로 회전됐다가 또 일체감 있게 왼쪽으로 회전이 돼야지 공이 똑바로 나아가겠죠. 근데 오른쪽으로 회전은 다 잘했어요. 근데 임팩트 순간에 봐볼게요. 여기서 회전이 안 되고 어깨가 올라가고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요, 더 이상 회전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무조건 손목에 스냅으로 공을 던지니까 이제 훅이 발생하는 거예요. 골프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훅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아웃인보다 궤도가 너무 처지니까 훅이 나는 건데요, 제가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운 스윙 때요, 자, 제가 오른쪽 어깨를 기울여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봐보세요, 나의 타점이 이제 오른쪽으로 바뀌게 돼요. 더 이상 이제 공을 칠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은 여기서 이제 손목으로 어쩔 수 없이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훅이 발생하는 분들은 나의 원인, 오른쪽 어깨, 이거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연습하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연습하는 방법으로는 뭐 이런 클럽이나 혹은 스틱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어깨에 이렇게 대주시는 거예요. 어깨에 대준 상태에서, 자, 제가 백스윙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회전을 하게 되면은 왼쪽 끝 부분이 공 쪽으로 오게 돼요. 그렇죠? 회전을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거죠. 그럼 제가 백스윙 갔다가 반대로 한번 회전해 볼까요? 그럼 오른쪽 끝 부분이 공 쪽으로 와야 돼요. 이게 올바른 나의 어깨 회전인 거죠. 근데 이제 훅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 전환할 때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겠죠. 그럼 왼쪽 어깨가 많이 들리겠죠? 그럼 여기선 이제 보상 동작으로 어떻게 칠까요? 몸을 못 돌리니까 그 다음 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자, 제가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훅이 나시는 분들은 백스윙에서 여기서 어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럼 공이
가차 없이 무조건 훅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연습을 계속 스틱이나 이 클럽을요 어깨에 대주시고요, 첫 번째 백스윙 그리고 임팩트 이 모양을요 계속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동작을 했었을 때 포인트들을 느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근육이 어떤 느낌이고 뭐 체중이 어디에 실려 있고 나의 몸이 어디가 땡기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무작정 막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가 않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좀 숙달이 된 것 같아. 그럼 이제 클럽 잡고 해보는 거예요. 클럽 잡고 백스윙 했다가 다음 스윙 때 아까 그 느낌 그대로 클럽의 움직임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무조건 나의 어깨 움직임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굉장히 왼쪽 어깨와 왼쪽 골반이 회전이 많이 된 느낌과 그리고 왼손이 공보다 되게 왼쪽에 있는 느낌이 나요. 이 느낌, 이 느낌을요 내 머릿속에 그냥 캡처를 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 머릿속에 캡처, 이 느낌 오케이, 그럼 이 느낌을 한번 쳐보자. 그럼 쳐보는 거예요. 뭐 되든 안 되든 최대한 그 느낌을 가지고, 자, 백스윙 갔다가 여기서 아까 그 느낌대로 쳐보는 거예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훅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분명해요. 제가 이거는 장담할 수 있거든요. 골프가 되게 좀 과학적이에요. 자기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클럽의 움직임이 바뀌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하셔서 이 움직임들을 익혀서 연습하시면 훅은 정말 고쳐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 이제 슬라이스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초보면 초보일수록 훅보다는 슬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훅보다는 슬라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더 궁금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슬라이스가 일단 왜 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사실은 훅이랑 다 반대예요. 반대예요. 궤도가 아까 훅은 뭐였죠? 인에서 아웃으로 오게 되고 여기선 보사 동작으로 손을 돌린다 했어요. 그렇죠? 슬라이스는 반대로 헤드가 앞으로 와요. 앞으로. 앞으로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클럽 헤드가 닫히거든요. 이때 이제 보상 동작으로 본인이 모르게 헤드를 확 여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그럼 이제 공이 깎이면서 이제 슬라이스가 발생하죠. 이 슬라이스는 이 비거리에 손해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기분도 나빠. 그렇지 않아요? 저도 되게 그랬었어요. 옛날에 초보일 때 슬라이스 나면 막 채 막 던지고 싶고 그랬는데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레슨을 통해서 이 슬라이스의 범위를 조금 더 줄여가면서 좀 더 확률적인 이 골프 게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골프는 어떤 운동이죠? 원 운동이에요. 원 운동. 그렇죠? 자, 이건 팩트예요. 우리가 백스윙 때 이 작은 원을 그렸다가 다시 반대로 스윙하면서 이제 큰 원을 그리게 되는데, 자, 그럼 제가 클럽을 잡고 한번 돌려볼게요. 자, 지금 클럽이 원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제가 질문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원이 몇 개가 보일까요? 원이 몇 개일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통 한 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이 클럽의 원. 그쵸? 이건 누구나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고수들은 보이는 원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나의 손의 원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쵸? 자, 이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뭘 캐치를 하셨어야 되냐면 손의 작은 원 때문에 클럽의 큰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지금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 알면은 슬라이스 그냥 바로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 모양을요,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자, 백스윙 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원. 자, 보면은 클럽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죠?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되면 궤도가 이제 인에서 아웃으로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야 돼요. 아니, 근데 공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돌려서 어떻게 쳐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봐볼게요. 측면에서 봐볼게요. 똑같이 원 그려볼게요. 자, 클럽 헤드가 떨어질 때, 이때 뒤로 떨어질 때 제가 회전해볼게요. 자, 헤드 어디로 와요? 임팩트로 돌아오죠. 자, 다시. 자, 돌렸어요. 클럽 헤드가 떨어질 때 회전해 볼게요. 헤드 어디로 와요? 임팩트로 돌아오죠. 측면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 했어요. 자, 헤드가 뒤로 떨어질 때 회전해 볼게요. 헤드 어디로 와요? 임팩트로 돌아오죠. 이게 바로 인에서 아웃 스윙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백스윙 탑에서 원을 이쪽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일로 그리는 거,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힘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가 어디로 올까요?
앞으로 오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치면 사실은 공을 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갔다가, 자, 앞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헤드가 닫혔네? 보상 동작으로 이제 확 여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모르게. 공이 깎여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가장 골프 스윙을 하거나 뭐 고쳐야 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의미 없이 막 고치는 게 아니고 내가 몸이 움직였었을 때 클럽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쉽게도 고칠 수 있거든요. 그냥 무작정 고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봤었을 때 막 되게 막 형편없어 보여. 뭐야 저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골프 스윙 고치려면요 수단과 방법을 고치면 안 돼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지 다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계속 돌려보세요. 돌려서 떨어진 느낌이 이거구나, 나의 손목 느낌이 이거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 돌리면 느껴야 돼요. 아 이게 클럽이 떨어지는구나. 이거 돌리다가 이제 난 좀 숙달이 된 것 같아.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백스윙 가서 멈췄다가요. 멈췄다가 이제 이걸 느끼는 거야. 한 번, 두 번 떨어지는 거 있죠. 떨어지는 거. 이것도 난 숙달이 됐어. 그럼 그때 이제 떨어질 때 한번 스윙을 해보시는 거야. 이렇게 빈 스윙을 많이 해보시고 공도 쳐볼게요.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안 되는 거에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고쳐나가는 단계라 생각하시고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백스윙 갔어요. 자, 이걸 느끼는 거예요. 떨어졌어. 떨어졌어. 그럼 이때 이제 내가 그냥 회전해서 공을 빵 쳐보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슬라이스를 안 날 자격을 갖춘 거예요. 이게 되면은.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오른쪽 가네 이런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클럽 페이스가 열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죠. 그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릴리스를 해주는 거예요. 릴리스 이건 정말 쉬워요. 사실 릴리스는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옆 사람한테 야 너 최고야 이 이미지만 있으면 돼요. 이 릴리스를 못 하시는 분들은 치고 나서요 엄지손가락이 약간 정면을 보고 있는데 릴리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나의 왼손 엄지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 너 최고야 이런 이미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궤도는 잘 됐는데 이게 안 됐어. 그럼 이거를 추구하셔서 또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백스윙 갔다가 떨어졌어. 스윙하면서 너 최고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립 끝이 약간 바닥을 보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헤드가 뒤로 떨어지고 그리고 옆 사람한테 야 너 최고야 갔다가 떨어졌었을 때 너 최고야 딱 요렇게. 이걸요 진짜 하루에 100번씩 연습 스윙 해보세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궤도가 돼야 돼요. 궤도가 안 되는데 여기를 한다 그럼 무조건 더 왼쪽으로 가거든요. 일단 1번 궤도를 내가 고치고 2번 너 최고야 이 느낌을 연습 스윙을 통해서. 공 안 쳐도 돼요. 저는 옛날에 스윙을 고치려고 했었을 때 공 치는 것보다 연습 스윙을 더 많이 했었어요. 연습 스윙은 누구나 좋은 스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연습 스윙은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몸이 어떤 느낌에 이렇게 했었을 때 체가 뒤로 떨어지고 어떻게 했었을 때 클럽이 돌아가는구나 이거를 캐치를 하시고 연습 스윙 느낌대로 공을 쪽 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팁을 드리자면 필드 가셔서 사실은 본인이 배운 대로 못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잘 치고 싶어서. 그리고 필드를 가면요 이런 생각 들어요. 공이 안 맞기 시작하면요 옛날에 잘 쳤던 막 과거들을 막 떠올려. 옛날에 맞아 나 이렇게 해서 잘 쳤어.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좋아지려면 옛날 거 그냥 과감하게 다 버리시고 내가 새로운 걸 배운다 이거를 내가 고치면은 무조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꼭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레슨은 사실은 공을 똑바로 치기보다는 본인의 문제점을 조금 더 보완해서 이 확률적으로 높은 공략하기 더 쉬운 이런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레슨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레슨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셨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일단 스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윙으로. 자, 두 가지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스윙 여기서 이 스윙 그리고 두 번째 스윙. 자, 두 번째 스윙.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스윙을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 스윙은요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죠. 배치기고 두 번째 스윙 이것도 아마추어 분들이 또 많이 하는 행동인데
치키닝이 동작을 했어요. 이 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기하게도 세게 치고 싶어요. 그렇죠? 또 리듬도 빨라져요. 세게 치고 싶다는 건요, 말 그대로 다운 스윙 때 여기서부터 힘을 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배치기가 나오고, 그리고 팔에 힘이 들어가니까 당겨지면서 치키닝이 나오죠. 이 두 가지가 골프에서 제일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동작들이 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와요. 사실 저도 가끔씩 필드에서 배치기 가끔 나오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굉장히 리듬이 빨라졌다는 거를 저도 느끼게 돼요. 이 긴 체들을 잘 치기 위해서는 1번 배치기와 손의 역할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배치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배치기 동작이 왜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다운스윙 때 힘을 갑작스럽게 쓰기 때문에 배치기가 나와요. 자, 그럼 힘을 어떻게 써야 될까? 여러분들 막 지면 발력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지면 발력이라는 거는 그냥 나의 지면을 이용하면 다 지면 발력이에요. 어떠한 뭐 막 특정한 행동이 없어도 내가 지면을 차면 지면 발력인데, 지면 발력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빨리 하는 거죠. 빨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면은 그 캐틀벨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양손으로 잡고 밑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 기구가 있는데, 자, 이거를 들어 올릴 때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팔의 힘을 완전히 뺀 상태로 잡거든요. 얘를 내가 들 수 있을 정도로만. 그리고 힘이 없는 분들도 나의 골반을 이용하면요, 얘를 땅 차면서 얘를 손쉽게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를 하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체 가만히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지면 발력을 이용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스쿼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스쿼트 할 때 여기서 이게 무릎을 안 굽히거든요. 이렇게 이 골반의 힌지, 골반을 접으면서 뒤로 내려가고, 그렇죠? 다시 골반을 힌지를 유지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면 발력에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 측면에서 제가 보여드리면은, 자, 백스윙 갔어요. 그렇죠? 여기서 자 가볼게요. 제가 무릎을 굽히거나 아니면 힘을 급격하게 쓰게 되면은 골반이 튀어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힘을 잘 쓰는 프로들, 또 유명한 투어 프로들, 이 선수들의 슬로우 동작들을 보면요, 백스윙 때 골반이 살짝 뒤로 업이 됐다가요, 다운스윙 때 어떻게 되냐면 이 골반이 오히려 다시 낮아졌다가 임팩트 때 이 골반을 차면서 빵 다시 올라오거든요. 이게 내가 효율적으로 올바르게 지면 발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지면 발력을 활용해야 되냐면, 자, 저의 무릎을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뭐죠? 이거는 굽히다죠. 그쵸? 그럼 이건 뭐죠? 피다죠. 굽히다, 피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거 골반을 뒤로 하는 거는 이건 접다죠. 똑같이 이건 뭐죠? 피다예요. 그쵸? 얘는 굽히다, 피다. 얘는 접다, 피다인데, 여러분들이 이 접다가 안 되는 거예요. 접다. 제가 전에 레슨에도 얘기했던 게 카운터 밸런스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운터 밸런스예요. 여기서 무릎을 굽히면은 상체가 세워지는 거고, 그 이제 배치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접으면은 상체가 어떻게 돼요? 숙여지죠. 그쵸? 그럼 얘는 내가 척추각을 오히려 더 많이 유지를 시키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스윙을 할 때 어떠한 이미지를 가져야 되냐면, 백스윙 탑에서 급격하게 지면 발력을 빵 차서 얘를 접으면서 상체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슬로우를 거는 거예요. 슬로우. 얘를 그냥 슥 좀 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을 갖자면 스위치를 켜고 끄고, 뭐 온오프 뭐 드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나의 스위치를 켜요. 온, 온, 켜요. 쭉 당겼죠. 온. 그 다음 뭐냐면 그냥 오프예요. 오프. 오프. 지면 발력을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캐틀벨도 우리가 올렸다가 내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힘 빼고 쭉 내리죠. 그쵸? 이게 오프예요. 자, 온, 그리고 오프. 다시 여기서 온. 스윙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온, 온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스윙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온, 온. 자, 온, 온. 이거 완전 배치기예요.
완전 배치기였고, 이게 아니고 온, 오프, 온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백스윙 온 갔죠? 그 다음 뭐냐? 오프, 그 다음 온. 자, 백스윙 온, 오프, 그 다음 온.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을 하시면은 오히려 나의 척추각이 더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힘을 내가 쓰는 포인트를 정확히 공 쪽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머릿속에 온, 오프, 온 이것만 생각하세요. 백스윙 온, 그리고 그냥 오프, 힘 쭉 빼는 거예요. 그냥 후 이렇게 오프, 그리고 그냥 다시 온. 알겠죠? 온, 온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어서 아 나는 누구보다 이거 유지를 잘해 이런 분들 있어. 그런데 임팩트 이후에 난 치키닝이 심해, 그래서 공이 정확히 안 맞아 길어질수록,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의 손과 이 팔의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몸을 아무리 잘 써도 이 팔을 못 쓰면은 결국은 정확히 긴 클럽도 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하자면, 우리가 스윙은 뭘로 칠까요? 어떤 회원님들은 뭐 바디어, 뭐 하체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클럽 뭘로 잡고 있어요? 팔로 잡고 있어요. 그렇죠? 팔로 치는 거예요. 이 팔을 잘 쓰기 위해서 몸을 추가적으로 더 쓰는 거지, 우리가 이 힘보다는 몸을 써서 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그만큼 팔을 쓰기 위해서는 이 몸을 더 잘 써야 된다 라고 알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두 번째로 가서 이번에는 팔과 나의 손 이 움직임을 한번 알아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릎까지 꿇고 해볼게요. 자, 무릎까지 꿇었어요. 조회수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 봐보세요. 이 클럽을요, 자동차 와이퍼라 생각해요. 와이퍼. 자동차 와이퍼. 자, 그리고 이 앞에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제가 창문을 한번 와이퍼질 해볼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와이퍼질 하겠죠? 자, 그러면 또 응용을 해서 창문이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자, 와이퍼질 해볼게요. 손만 움직일 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렇죠? 와이퍼질 이렇게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치키닝이 나오시는 분들은 와이퍼질을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은 무시하셔도 되고 왼쪽만 봐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와이퍼질을 이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손목을 확 꺾어버리죠. 그렇죠? 꺾이니까 어떻게 될까? 보호나 동작으로 스윙할 때는 당겨지겠죠. 그렇죠? 전 와이퍼질을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손으로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팔을 움직여 볼게요. 팔도 같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게 나의 손과 팔의 움직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골프를 처음 배우는 입문자들은요, 이러한 동작들을 먼저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나의 손과 팔의 움직임을 일단 알고, 그 다음 몸을 써서 나의 손과 팔의 움직임이 더 보다 쉽게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1번 스쿼트 동작 했네요. 그렇죠? 2번 와이퍼질 했네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만 조합을 하면 돼요. 나는 릴리스가 약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아까처럼 와이퍼질을 무릎 꿇고 하시던지 아니면 서서 해도 돼요. 이렇게 이 느낌, 이 느낌, 이 느낌. 그럼 이거로 이제 바닥으로 가보는 거예요. 바닥으로 이 느낌, 이 느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오른쪽 엄지가, 오른손 엄지가 백스윙 때는 하늘 보고, 반대로 갈 때는 왼손 엄지가 약간 하늘을 보는 느낌 나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골반이 안 되시는 분들 해볼게요. 온, 오프, 온. 온 하면서 이제 왼쪽을 약간 돌려주는 거죠. 자, 해볼게요. 똑같이 온, 오프, 온, 그리고 손까지. 자, 온, 오프, 온. 약간 이런 이미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온, 오프, 온. 온, 오프, 온. 약간 이런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이 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첫 번째, 절대 세게 치려고 하지 마라. 자, 이런 분들 또 있어. 이거는 그냥 하나 더 알려드리는 건데, 내가 세게 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그립의 힘이 강해져요. 1번, 필드에서. 두 번째, 스탠스가 이만해져. 스탠스 이만해져. 세 번째, 어떻게 되냐면, 오른손을요, 막 강하게 또 집어넣어요. 이렇게 막, 세게 치려고. 이렇게 집어넣죠?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냥 힘으로 그냥 막 빡 들어요. 이렇게. 빡 들고, 네 번째, 하체 가만히 있고 팔만 막 이렇게 막 때려요. 이렇게 남녀 같지 않죠? 그쵸? 그래서 세게 치면 칠수록 여러분들이
이 정타에 집중을 하시고 리듬과 릴리스 이 세 가지에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세게 치면 칠수록 마음 편하게 먹고 연기를 잘해야 돼요. 아 지금 자다 내가 일어났다. 근데 공 치기 싫은데 누가 옆에서 치라는 거에서 아 치기 싫어 어? 이런 표정을 짓고 그냥 아 치기 싫은데 대충 치는 거 이렇게 힘도 빼고 그냥 그립도 그냥 느슨하게 잡고요 대충 치고 그리고 여기서 아 치기 싫은데 온 오프 온 칠 때만큼은 온을 강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보다 더 쉽게 정타를 때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긴 클럽도 더 쉽게 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1번 여기서 급해지지 마라 이게 가장 중요하고 2번 팔과 나의 손의 역할을 파악해라 솔직히 이거 두 개면 충분해요 충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탠스 막 이렇게 쓰지 마시고 오른손 밑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스탠스 그냥 제일 그냥 편안하게 쓰시고 그립도 그냥 가볍게 잡아주시고 이거면 여러분들 긴 채도 충분히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레슨을 통해서 보다 좀 더 좋은 플레이를 필드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일단은 말을 하기 전에요 스윙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스윙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스윙 그리고 바로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두 번째 스윙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스윙의 차이점을 혹시 보셨나요? 첫 번째 스윙은요 제가 몸의 움직임을 되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두 번째 스윙은 최대한 몸의 움직임을 제가 절제하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벌써 아셨을 거예요 첫 번째 움직임이 많다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정타를 맞추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만큼 갔다가 또 뭐 이만큼 다시 오면 좋겠지만은 내가 이거 갭을 어떻게 알아요 어느 날은 컨디션 좋을 때는 뭐 맞을 수 있겠지만은 어느 날은 뭐 갔는데 못 오는 날도 있을 거고 그쵸 근데 내가 중심을 잡고 이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공을 딱 친다면 더 정타가 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혹시 카운터 밸런스라고 들어보셨는지 혹시 물어보고 싶은데 카운터 밸런스가 뭐냐면 나의 몸의 중심을 잡는 동작을 카운터 밸런스라고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무릎을요 탁 굽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중심을 잡기 위해서 상체가 세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이 골반을 오른쪽으로 밀어볼게요 밀게 되면 중심을 잡으려고 상체는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또 다시 골반을 반대로 밀게 되면 또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렇죠? 또 내가 골반을 앞으로 내밀면 상체는 뒤로 제껴지죠 이게 다 우리의 몸의 중심을 잡는 카운터 밸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카운터 밸런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마 정타가 안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스윙은요 제가 어떤 이미지로 했냐면 체중 이동을 과하게 했어요 과하게 엄청나게 과하게 했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오는 스윙을 과하게 했고요 두 번째는 체중 이동을 했어요 제가 했는데 제자리에서 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었어야 돼요 어? 체중 이동이라고 하면은 몸을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오는 게 체중 이동 아닐까? 저의 상체를 보시게 되면 상체의 중심이 어딜까요? 상체의 중심 센터는 가슴 아래 약간 명치 정도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두 번째로 나의 하체의 중심은요 이 단전이 돼요 단전 그쵸? 자 체중 이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의 무게 중심들을 이동시켜서 할 수가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제가 첫 번째 스윙 했던 거예요 나의 무게 중심들 상체의 중심과 하체 중심들을 이동시키고 했던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체중 이동은 발에 압력으로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가만히 있지만요 왼발을 떼볼게요 체중 얼로 왔죠? 오른발로 왔어요 또 오른발 떼볼게요 체중 얼로 왔죠? 왼발로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체중 이동은 나의 무게 중심들을 이동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나의 발바닥을 집중을 하셔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정말 이거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골프 스윙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스웨이도 다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정타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까 레슨 끝까지 꼭 봐주시고 자
이런 질량 있는 물체를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에너지라는 게 생기거든요. 에너지. 가만히 있으면은 얘는 에너지가 없어요, 지금. 근데 제가 들리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생겨요. 들었다 놔볼게요. 에너지가 생긴 거죠. 그쵸? 자, 어드레스 했을 때, 자, 에너지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백스윙 때 우리가 오른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생기죠. 여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에너지에, 클럽이 움직이는 에너지에 나의 중심들이 딸려가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중심들을 다 잃게 돼요. 힘을 더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중심을 잡냐면, 이 클럽의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한 하프 스윙 정도 갔었을 때 나의 시야에서 지금 제 손이 보이거든요. 여기서는 안 보여요. 나의 이 클럽의 에너지가 나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 다시 반대발로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오른쪽 갈 때는 같이 딸려가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동해도 돼요. 나의 중심들이. 근데 그 이상은 다시 돌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여기서 칠 준비가 생기는 거거든요. 나의 센터가 여기에요, 지금. 자, 근데 아까처럼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 센터가 다 무너지죠. 또 이만큼 와야 되는 건데, 자, 출발할 때 움직였어요. 움직여도 돼요. 근데 하프, 시야에서 사라질 때 다시 나는 리센터. 이걸 리센터라고 하는데 다시 센터로 돌아와 주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그냥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동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야지 힘을 많이 쓸 것 같지만 사실은 헤드가 에너지가 움직일 때 우리가 반대의 힘으로 눌러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꼬임이 생겨요. 꼬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꼬임은 막 돌려가지고 막 힘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쳐? 이게 아니고 봐보세요. 얘는 일로 가지만은 나는 반대의 힘을 주게 되면 상체는 오른쪽으로 회전하지만 하체는 왼쪽으로 가려고 해요. 이때 꼬임이 생겨요. 그쵸? 그럼 이때 우리가 하체를 더 다운스윙 때 더 회전을 하면 꼬임 또 생기네요. 그쵸?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힘을 안 들이고 꼬임을 만들어내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동작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연습을 하면 좋냐면요. 첫 번째로는 자, 어드레스라는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1번 체중을 오른발로 이렇게 보내도 돼요. 보냈죠? 2번 얘를요 한번 빵 차보세요. 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빵 차면요 체중이 다시 빵 왼발로 와요. 얘는 일로 가게 되고 자 한번 해볼까요? 1번 어드레스 했죠? 자 1번 일로 이동해도 돼요. 야, 이동했어. 자 그 다음에 빵 차볼까요? 빵 일로 무조건 와요. 헤드는 일로 가고 이때 꼬임이 생겨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빵 갔죠? 빵 해야 될 거는 그냥 회전이에요. 회전. 그럼 누구나 센터에서 공을 정확히 땅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리센터가 없다면 어떠한 현상이 나냐면요. 자, 오른쪽으로 갔어요. 자, 리센터가 없네. 여기서 이만큼 온다?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체중 이동하기보다는 보통 그 다음 회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공이 다 왼쪽 가는 거예요. 갔죠? 여기서 그냥 회전하면 그냥 다 왼쪽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타를 꼭 치고 싶다면 백스윙 가기 직전에 내 시야에서 클럽이 사라지기 전에 다시 왼발을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을 저한테 했었어야 돼요. 뭐냐면 왼발 어디로 눌러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왼발 어디로 눌러야 되냐면 왼발 앞쪽, 발가락 앞쪽으로 눌러줘야 돼요. 왜 앞쪽일까? 옆도 아니고 바깥쪽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왜 앞일까요? 보통 그냥 다 바깥쪽이라 생각해요. 바깥쪽이라고. 왜? 앞으로 눌러야 되냐면 지면 발력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지면 발력. 지면 발력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동하고 싶은 반대 방향을 눌러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오른쪽으로 점프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봐보세요. 얘를 눌러서 얘를 차요. 그쵸? 자 왼쪽으로 점프하려면은 오른발을 눌러서 점프를 하겠죠. 그쵸? 또 예를 들자면 육상 선수가 준비를 할 때 딱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준비 자세 하다가 앞으로 튀어나가기 위해서 뒷발을 빵 차고 나가죠. 그렇죠? 골프 스윙도 보시면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체중을 왼발 뒤쪽으로 보내면서 회전을 하는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당연히 앞쪽을 눌러야 주는 거예요. 앞쪽. 앞쪽을 눌러서 얘를 빵 차주면 끝인 거예요. 눌렀다가 빵. 그러니까 이거 회전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회전을 하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백스윙 갔다가 잘 눌렀어요. 회전을 해볼게요. 이렇게 회전. 진짜 그냥 도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여러분들 골프에서 없다 생각해보세요. 회전이 없고 그냥 내가 찬다 생각해요. 그냥 발을 누른 거를 그냥 찬다. 그럼 저절로요 몸이 돌게 돼요. 자 봐볼게요. 제가 차보기만 해볼까요?
아까처럼 백스윙 오른쪽 갔어요. 얘를 땅 차고 왼발 앞으로 밟았어요. 그쵸? 얘를 그냥 뒤로 빵 차기만 하면은 회전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돌리는 게 아니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레슨은 여러분들이 이 카운터 밸런스라는 걸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이버 사전에 쳐도 나와요. 카운터 밸런스. 어떻게 나오냐면 암벽 등반을 하는데 뭐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잡는 동작, 또 공짜 힘을 얻어내는 동작이라고 정확히 나오거든요. 이거는 카운터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프로님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보통.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카운터 밸런스. 나의 체중 이동은 나의 상체 중심과 하체 중심들을 진짜 이렇게 막 이동해서 하는, 불필요하게 몸의 움직임을 많이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발바닥 압력, 이 압력들로 체중 이동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나의 중심들을 잡은 상태에서 공을 더 정확히 때릴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뭐 안 된다 그러면 저 찾아오세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슨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